발발이 신기한 거 할 거예요. 제가 SNS에서 보다가 오늘은 쌀국수 먹고 싶은데 면 없잖아요. 이걸로 하면 좋다 그래갖고 아 진짜 그럴싸한 거야 애기가. 그래서 일단 면부터 만들게요. 기름을 좀 바르고요. 얘는 한 9장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얘를 3장씩 2장씩 해도 될 것 같아요. 3장씩 합시다. 우리 넓적당면 좋아하잖아요. 3장씩 물에다가 부쳐가지고 딱 붙겠죠? 그래도 나요. 그래도 조금만 기름 발라주고 얘가 좀 하는 동안 얘부터 할까요? 하나 둘 셋 꺼내서 왜냐면 얘가 나중에 붓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만큼 발라줍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면 사이즈로 나도 처음 해봐갖고 잘 모르겠어 일단.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걸 물에다가 풀라고도 하더라고. 한번 해볼까 하나를. 풀어도 붙어있겠구나. 그러자 그러면 망하면 안되니까 얘네만 한번 넣어보고. 얘가 면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지. 붙으면 안 되지. 덜 잘랐구나 내가. 응 그렇지 좋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제가 급해갖고 딱딱하게 사는 건데 조금 잘 붙은 다음에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물기를 빼올게요. 예술이다 이거. 야야 아이디어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파 썼네. 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1대1대1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설탕도 만큼 이걸 드디어 쓰는구나. 요런 고춧가루 깨도 있네. 깨도 넣어야지. 깨도 다 써갖고 방앗간에 가야 되는데 씨. 그럼 기름을 좀 끓이는 거죠. 한 4스푼 좀 더 있어도 되겠다. 연기가 나면 끓는 거죠. 기름을 맛있지 뭐.
여기다가 간장 한 두 스푼. 그리고 치킨 스톡이랑 물을 조금 넣을게요. 이거 좀 복잡해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겠다. 이만큼 물, 요만큼 해서 이제 섞어서 간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쁘죠 벌써.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먹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사실 뭘 하고 싶었냐면 피넛버터를 약간 코코넛 밀크에다가 이렇게 게 갖고 여기다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다 붓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면을 많이 못했는데 물에 담가 있는 건 딱 소스 만든 다음에 딱 해갖고 넣어야겠다. 붓는다. 맛있겠다. 야.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땅콩 소스 넣고 싶다.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디 갔니? 왜 이렇게 어딜 가니? 응? 여기다. 땅콩버터가 차가워가지고 빨리 안 녹아줄 텐데. 코코넛 밀크 없으면 그냥 뜨거운 물에다 풀어도 돼요. 지금 너무 묽게 되긴 했는데 땅콩버터 양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해야 되는데. 오우. 야, 향수 한번 먹어. 진짜 오랜만에 자신 있다. 응? 일로와 일로와. 이거. 예. 네.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조금 먹으려고 그래. 중국집이지. 중국이지, 중국. 맛있어? 꼭 해봐도 돼요. 그 라이스페이퍼를 붙일 때 좀 여유 있게 오늘 지금 급해서 그랬는데 잘 불려서 3개씩 붙여가지고